야, 그 손바닥 치는 거 좋더라고. 내 친구가 맞는 거야. 우리 함께 신신하게 배워보세. 이리로세. 기능 가가니 말아라. 목요일이 걱정이 많으시잖아.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요. 아이아이아이가 시리시리시리라. 아이아이아이 시리시리아라니요. 오늘 목요일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오늘처럼 좋은 하나 모든 시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요. 받아본 거 처음이네. 또 앵콜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키베르 가서 보세요.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주고 금방 빼서 그래. 아 원래 줄라겠는데 시험을 하고 좀 가져가지. 마음을. 아이고 가수들이 이런 것들 맞아 맞아. 아이고 가수는 그냥 노래만 뜨면 좋아. 이 기분 좋은 날은 김정호 작곡가 천년지기 김정호 작곡가님께서 저한테 하나 주신 거예요. 그 가슬이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곡을 주셨다는데, 그 영광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야, 그래도 기쁘죠? 갑설, 또 있으시잖아. 갑설이 31년 만에 또. 단장님 노래 또 있으시잖아. 또 있으시잖아. 또 하나, 또 하나 있죠. 사부곡. 사부곡 있는데, 이 노래는 가정의 달, 지금 가정의 달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생각할사 아버지부 노래곡.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 제가 이 노래 작곡, 끝 안 했고 작사를 했고 이제 대전에 계시는 우리 이광용 작곡가님께서 저에게 7년간에 이거 쫓아댕겼어. 저를 이거 주려고. 그래서 제가 좀 어울린대요. 찌질이 우리 품바님도 거기 자주 갑니다. 이광용 작곡가님 자주 뵙죠? 우리 팬님들 보시면 알 거야. 이광용 그분이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선사했는데 또 사랑의 할증을 또 이렇게 찌질이 품바님에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죠? 자, 제가 노래
사부곡 제 노래 한 곡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부곡. 네,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입니다. 에코를 조금만 빼주세요.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가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미리 한번 통화도 하시고 조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부도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태어나질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노래 딱 받고 3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그러면 요즘 저 잘나가는 노래 동전인생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님의 아니 그거 삑삑 소리 나네. 그 앞에 스피커 앞에 마이크를 대면 삑삑 소리 나서 진짜 듣기 싫어. 동전인생. 동전인생 그게 좋죠? 네. 동전인생 키는 원키로 해도 돼. 자, 동전인생